당신의 전생에서는 아마 살생을 많이 한 흔적이 보여요. 그리고 윗대에서 이렇게 구렁이 있죠. 그걸 삽으로.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이수갑 남자분이시고, 음력 78년 2월 20일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나라의 지원을 받으며 간신히 생계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깝깝한 상황이 많네요. 현재 주거, 생계, 의료 모두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상황이고, 하지신경불안증후군이라는 병명을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지만, 하반신뿐만 아니라 두통, 온몸의 근육통 등 여러 가지 이유 모를 통증을 가지고 있어 구직도 힘든 상황입니다. 아, 이제 이해가 가네요. 저는 솔직히 이제 말띠, 36 무호생인데 한참 일할 나이에 무슨 사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인가 했더니 건강상의 문제가 상당히 컸네요. 저는 8살의 나이로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이런 친척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 고아원 생활을 하다 혼자 이 나이까지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러셨구나. 그참 친척들도 매정하네. 그 8살밖에 안된 아이를 뭐 이모, 고모, 삼촌, 큰아빠, 작은아빠 좀 형제들이 거둬주시지 조칸데. 그래도 20대까지는 닥치는 대로 가리지 않고 일을 해서 돈을 모으며 살았는데 사회에서 만난 지인에게 그마저도 사기를 당해 모아둔 돈을 날리고, 그 뒤로부터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지금까지 고통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이 당신이 말띠이기 때문에 직성이 굉장히 센 건데, 그걸 꺾인 거지, 인간고락으로. 내 모든 걸 잃고 나니까 이제 홀로 단신으로. 고아로서 열심히 모았던 모든 경제적인 부분이 무너지니까 이걸 턴스를 못하네요, 본인이. 마음의 병이 깊은 거죠. 한방에서 얘기할 때 암이나 기타 이런 혹, 악성이든 악성이 아니든 그런 혹이 몸에 자주 생기는 사람들은 이 턴스를 못한다고 얘기해요, 한방에서. 그 응집되는 고통에 덩어리가 사실은 암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병명은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전혀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작년 선생님의 영상을 보며 무속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상황이 상황인지라 점집은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사연을 받아 풀어주신다기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다른 이유로 인해 이렇게 삶이 힘들까요? 제 삶은 더욱 나아질 수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갑 씨, 당신의 사연은 정말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연인데, 이 사연과 당신의 음력 생일을 매치했을 때 매치가 안 돼. 2월 20일생의 생년월일이 정확하다면 당신은 부모를 여길 수 없는 생일이야. 부모의 덕이, 형제의 덕이 있는 사주인데 지금 나의 삶의 형태는 고아잖아. 그러니까 하루가 빠르거나 늦거나가 나는 진짜 생일일 확률이 차라리 21일이 당신 생일이지 않았을까 의심이 가는 상황이고, 자, 어린 나이에 이런 무속을 모르는 상태에서
엄마 아빠가 객사로 돌아가신 거예요. 사고로 두 분이. 그렇다면 그 원한이 얼마나 깊겠어. 그러니까 주변에 엄마 아빠의 영가도 조금 스치고 집안 대대로 윗대에는 저 같은 무당의 줄력이 보입니다. 가물이 세죠. 그리고 정말로 반드시 선산을 팔거나 선산을 옮겼던 시절에 엄마 아빠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유 없는 두통과 전신의 근육통 이러한 것들은 묘자리에서도 자손들한테 이제 뻗치는 게 있고 화상을 하셨더라도 내 조상의 바람은 영향이 있다 보니까 저는 맺힌 고와 업장이 크다고 보고 당신의 전생에서는 아마 살생을 많이 한 흔적이 보여요. 그리고 윗대에서 이렇게 구렁이 있죠. 시골집 같은 데에 쌀이 대문, 쌀이 이렇게 담벼락이 보이면 그 나무 가지로 해서 처마 끝으로다가 집에 이렇게 먹구렁이처럼 구렁이가 이제 이렇게 넘나드는 게 있었는데 아마 그걸 삽으로 내리 찍은 그 긴대업의 벌전도 있기 때문에 신의 벌전, 조상의 바람, 긴대업의 벌전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당신의 사제를 다 꺾어놓는 형국이 되지 않나. 저 아니라 다른 선생님이 점을 보셔도 요런 류의 요런 계통의 점사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풀어야 될 게 많고 조상의 대접과 뭐 백중의 제사라도 지내주는 고로한 작은 정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수갑씨 지금 이것이 올해는 이제 무오생이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한 해는 분명해요. 올해는 뭔가를 시도해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분명했고 내년에는 밖으로 도는 한 해가 시작되니까 일곱, 여덟, 아홉에 잔잔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52이 되셨을 때 옆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케어해주는 연상의 여인이 보이니까 때와 시를 기다려보심이 어떠할런지요. 도움 되셨나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사랑하는 꽃님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아프지 않은 몸을 지닌 것만으로도 신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과 자세 한번 되짚어 봅시다. 사랑합니다.